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토종 달팽이가 엄청 많은데 우리 전문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토종 달팽이를 열심히 수많은 친구들을 기르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키우고 있는 김질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진짜 정말 다양한 토종 달팽이를 구경시켜 주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주 보이는 거 상추. 네네, 명주 달팽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달팽이가 몇 종류 정도 있는 거야? 토종 남한하고 하지만? 북한에 포함해서 네. 89종이 있고요. 아 진짜요? 예예. 예. 달팽이는 여기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동양 달팽이고요. 저희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달팽이입니다. 특징이 이렇게 이제 두 줄이 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아, 저 손에 잠깐 올려봐야 됐네. 네. 얘네가 안 나왔네요. 아, 이제 일어나려고 한다. 이게 다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다 자고 이제 밤에 사람 잘 때 다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 와, 와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애들 있는데 번식하신 거예요? 예, 지금 다 번식해갖고 뭐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는데 네네. 예, 이게 다 습성이 다 틀리다 보니까 달팽이마다 이제 잘 먹는 애들은 또 크고 이제 못 먹는 애들은 좀 작게 동배인데? 네네. 아 이게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궁금했던 게 친구들 막 계란 껍질 깍 이렇게 뭉개주면 좋아한다. 막 네 맞아요. 아 얘네도 잘 먹어요? 예, 지금 이 밥에 보시면 호박 위에 보시면은 이 검은 게 산호가루예요. 산호가루요? 예, 예. 아무래도 아~ 이 달팽이 껍질이 네네네. 딱딱하기 때문에 칼슘 같은 거를 이제 주는 이제 보통 뭐 난각가루라 그래서 이제 계란 네. 껍질이나 이제 보레가루 산호칼슘도 주는데 중질탄산 칼슘을 제일 많이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토종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이제 자연과 똑같은 네네네. 산호가루를 주고요. 이게 산호가루가 흡수율이 제일 높아요. 와 어쨌든 대단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달팽이를 약간 보존하고 좀 정보를 많이 없어서 이거를 많이 일부러 키우시고 이쪽 저쪽에서 많이 구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 이 친구가 뭐죠? 얘 좀 작은데? 얘는 남방밤 달팽이라고요. 태지방에 북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달팽이고요. 우와. 이 밤달팽이라서 밤달팽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 특징이 꼬리를 보시면은 그 미싱돌기라고 해서 오, 여기 그 V자로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오, 여기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구나. 예. 어 잠시만요. 저 잠시 올려볼게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 자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지금 이 달팽이가 보통 알고 있던 달팽이랑 좀 다르게 약간 꼬리 쪽? 길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독특한데요? 보이세요? 되게 길쭉길쭉해가지고 아 여기 V자 말씀하신 게 이거죠? 네네. 와 그게 미싱돌기입니다. 미싱돌기라고 해요? 네. 예, 예. 밤 남방 그러니까 밤 달팽이류는 네. 요 미싱돌기가 다 있어요. 이 친구는 보통 어디 쪽 지역이 서식지 지역이 어디? 부산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제주도에서도 네. 발견되고. 아, 요번에 지방에 좀 많은 달팽이죠. 아, 요번에 제가 제주도 가는데 한번 네.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제주 남방 밤 달팽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주가 하나도 붙어요. 아, 좀 얘는 좀 환하네요, 색깔이. 예예. 예. 그리고 뭐 호피 무늬 같은 게 있죠? 아, 등이에요. 예. 줄무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제주 남방밤 달팽이는 네네네. 제주도가 모식 산지고요. 네네네. 네, 제주도에서밖에 채집이 안 되고 거기서밖에 서식이 안 되는 달팽이라. 아, 그러면 저 남방밤 달팽이는 그럼 제주도에서도 잡히긴 하네요. 네네 잡히긴 잡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제주 남방밤 달팽이가 좀 더 많이 희귀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친구들을 산호가루랑 애호박을 보통 이렇게 다 주시는가 봐요. 아. 어쨌든 굉장히 희귀한 달팽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뭐죠? 예, 충무띠 달팽이고요. 네네네. 저희가 1980년대에 네. 권오길 박사라시는 통영의 충무라는 곳에서 네. 제일 처음 발견해서 충무띠 달팽이라는 명칭이 이제 정해진 거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밖에 없는 아 고유종이에요? 네 고유종입니다. 한반도 고유종이고요. 와. 네. 오, 이 친구 먹는다. 지금 옆에 친구하고 보시면 네네. 한쪽은 띠가 있고 한쪽은 띠가 없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채집을 해서 이제 학회에 이제 페루 학회에 의뢰를 했는데 페루요? 페류. 페류? 네네. 아, 조개나 네네. 달팽이 네네. 아. 그쪽 학회에 의뢰를 해서 네네. 이제 동정을 했는데 이제 똑같은 이제 충무띠 달팽이라고 그래서 저희 나라는 타입이 띠가 있는 거하고
띠가 없는 타입, 이렇게 딱 두 가지 그 타입이 있는 거죠. 아, 왼쪽이 띠가 없고, 예. 오른쪽 이 친구가 바로 띠가 있는 친구, 예, 예. 충무띠 달팽이였습니다. 와,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양 달팽이도 굉장히 컸지만, 이 충무띠 달팽이도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봤던 그 명주 달팽이와 다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와,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살았다라는 거 처음 알았죠, 여러분들? 와, 얘 되게 독특한데요? 예, 얘는 제주 배꼽털 달팽이라고, 제주도가 얘도 모식산지고요. 네네네. 예, 보시면은 폐각에, 보시면은 옆에 돌기 같은 게, 털 같은 게 달려있어요. 자, 이 친구는 여기 사진자료, 여기 딱 띄워드리자면 이 친구예요. 오, 이 귀한 친구를. 제가 사실 이 친구를 옛날에 분양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바로 분양이 돼서 없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던 그 친구들인데 여기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얘 가시가 왜 있는 걸까요? 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시가 있더라고요. 아, 새끼 때부터요? 예, 예. 아, 이것도 본식? 예, 아래서부터 털이 달려서 나와요. 와, 신기하다. 귀염귀염하네. 독특한 친구가 있는데 얘도 사이즈가 꽤 있네요. 예, 얘도 같은 이제 배꼽달팽이고요. 삼배꼽달팽이라고 이거는 털이 없죠. 보시면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꼽달팽이는 이제 뒤로 뒤집어 보시면은 사람 배꼽처럼 생겼다고. 아~ 배꼽달팽이에요. 아, 여기가 지금 예예. 동그랗게 파여가지고 꺼마네요. 네네. 아, 이거 신기하네. 아, 그래서 배꼽달팽이구나.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딱 암모나이트 그 앵무족의 뚝딱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번식한 애들인데. 아, 이 친구예요? 네네네. 이렇게. 우와. 오미 짝가라. 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똥 싼 친구도 있고 들어가서 안 나온 친구 있고 지금 나온 친구도 있는데 오, 이 친구도 오, 번식에 성공을 하셨네요. 네. 하, 대단하십니다. 이거 이게 보통 클라면 얼마큼 걸리냐나요? 아, 3개월 정도면은 이제 네네네. 아성체 정도? 아, 3개월 정도면 네. 아성체 정도? 아, 저희 나라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네네. 동면을 해요. 아, 네네.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이 죽거나 이제 하는 애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동면 준비를 해야 돼서. 근데 애완용으로 분양은 안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아. 모으는 단계고요. 아, 많이 이렇게 키워서 네네. 번식을 많이 해야 돼. 네. 아. 이 친구가 혹시 어떤 달팽이인가요? 네, 호박 달팽이고요. 네네네. 이, 이 달팽이는 저희 나라 토종 달팽이는 아니고. 아, 토종이 아니에요? 네, 외래 종이고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계속 토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예, 저희 나라 이제 자생종이 됐죠, 이제 요 달팽이.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전 살게 됐구나. 이 친구의 이름은 호박 달팽이라 하고요. 혹시 이게 다 큰 건가요? 네, 다 큰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1cm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은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 달팽이 중 하나입니다. 네.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네. 저희 화분 같은 걸 사시면 네네네. 화분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아, 흔하게 볼 수 있나요? 예, 예. 아, 흔하게 볼 수 있구나. 여기에 보면 막 동글동글한 거 막 이렇게 있는데 혹시 알인가요? 아니요, 배설물입니다. 아, 배설물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 이게 뭐예요? 이건 달팽이 아제비고요. 네. 정읍에서 채집한 개체 중에서 네네. 저희 2세 애들이에요. 2세요? 이게 네네. 혹시 이게 다 큰 건 아니죠? 아, 더 크죠. 아, 더 커요? 예, 예. 아, 자,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별명이 있다고 하면서요. 지금 달팽이 카페나 네네네. 그런 쪽에 요정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고요. 아, 예, 사진에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형광빛이 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어, 근데 되게 소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입김이 좀 나니까 슝슝 들어가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이 똥 엄청 싸놨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고유종 지금 한 8종류 네네네. 보여주셨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종이 있을 줄 몰랐고. 네,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채집을 해서 네. 더 많은 종의 달팽이를 키울 예정이고요. 지금 네. 뭐 자연 이제 서식지가 파괴됨으로 해서 행동 반경이 느린 달팽이가 이제 멸종이 되는 위기가 지금 계속 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예, 뭐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기 싫어하더라도 좀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조금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멸종되지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런 거 전문 서적 같은 것도 진짜 많아요. 뭐 이런 것도 보시면서 네네.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네. 달팽이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뭐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신 네.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네네, 맞아요. 저희 나라에 네. 좀 총 유명하신 세 분의 박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들 이제 빼고는 이제 홍도에서, 홍도 자체가 이제 천연기념일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세가는 참달팽이만, 이제 멸종위기 네. 보건센터에서 이제 보건을 하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 종들은 이제, 그냥 전무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89종이 고유종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이쁜 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구해볼 수도 없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우리 직접 번식도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나중에 미래에 좀 많이 애완용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여러분들도 달팽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달팽이 서식지 보호에 대한 인식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목적이 사실 왔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